네, 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제오빗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오빗. 네, 이 제오빗이 솔직히 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첫 번째는 제오빗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한 2007년 정도에 아마 시작을 했거든요. 제오빗이라는 시스템이 나올 때만 해도 조명도 주로 이제 저희가 메탈 할라이드를 쓰고 있었고, 그냥 높은 유기물로 시작해서 일단 빈형영화 상태를 만든 다음에 발색을 입히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처음 시작은 벌써 한 15년 됐잖아요. 15년 되면서 이게 시대가 바뀌고 어떤 하이브리드 제오빗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냐면 제오빗에서 주장하는 처음에 빈 영영화를 만드는 그런 방법, 이 방법이 현재는 락이나 샌드나 그리고 정수기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그닥 그렇게 필요는 없어졌어요. 다른 방법이 또 생겼죠. 물론 제오빗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방법처럼 시작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뭔가 어떤 산호의 발색에 대한 이해, 그리고 조명이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중간에 이제 제오빗이 어떤 제오빗 시스템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는 제오빗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풀 제오빗을 하지 않아도 제오빗의 이런 일부 제품들만 가지고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오빗에서도 이런 상황을 생각은 못했을 것 같은데, 여튼 지금은 오히려 제오빗의 핵심적인 제품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수조 운영과 하이브리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오빗 자체 가격의 문제인데, 한국 시장에서 원래 되게 비쌌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오빗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제품인 코랄 바이탈라이저, 네, 이 제품이거든요. 코랄 바이탈라이저 10ml짜리가 지금 16,000원이네요. 이게 지금 독일에서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독일에서 코랄 바이탈라이저를 한번 볼게요. 10ml가 독일에서 10유로입니다. 10유로. 거의 13,000원이죠. 한국에 들어오는 비용하고 부대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전엔 이게 코랄 바이탈라이저 10ml짜리가 거의 25,000원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가격들이 많이 거품이 빠져서 다른 첨가제들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약간은 가격은 있지만 워낙에 고농축이다 보니까 사용량으로 계산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코랄 바이탈라이저가 14달러네요. 야, 그러면 지금 한국 가격하고 미국 가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엄청납니다. 야, 우리나라 이제 진짜 해소하기 정말 좋아졌는데요. 이제 제오빗 제품이 미국하고 가격 차가 없습니다. 아, 저 처음에 해수 시작할 때만 해도 무조건 막 적어도 2배, 많으면 3배 이렇게 가격 차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제오빗이라는 제품이 그렇게 비싸기만 한 제품은 아닌 게 됐어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제오빗에서 좋은 제품들은 취하면서 좀 효과적으로 수조를 운영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저는 항상 어떤 브랜드를 볼 때, 얘기할 때 그 브랜드의 이름을 좀 같이 보는 걸 좋아해요. 일단 가볍게 설명드리면 제오빗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는 코랄렌주크트라는 독일 회사고요. 코랄렌주크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코랄렌은 그냥 산호에입니다. 산호의. 산호주크트라는 건 재배? 농사?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산호농사예요. 회사 이름이 산호농사예요. 산호를 농사를 짓는 회사에서 만든 제오빗이라는 시스템인데, 제오빗이란 말은 이제 신조어 같죠? 아마도 제오는 제올라이트에서 따온 말인 것 같고, 그리고 빗은 아마 바이텔러티에서 따온 말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올라이트를 이용해서 산호를 밝고 활기차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마 제오빗이란 이름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현재 코랄렌주크트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시스템이 있죠. 제오빗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코랄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코랄 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코랄 시스템은 네 가지 제품을 같은 양으로 넣어주면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냥 좀 패키지의 느낌이죠. 제오빗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고 각각의 제품들을 기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각각 넣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코랄 시스템은 좀 더 간단한 그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 많은 제오빗 시스템 중에서 이렇게 6가지 제품을 선정을 했거든요. 선정한 이유와 함께 어떤 제품인지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오빗 시스템은 크게 보면 베이직 제오빗이 있어요. 제오빗을 하기 위한 물을 만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컬러레이션 제품들이 있습니다. 산호를 발색을 올려주는, 그리고 기본적인 메이저 엘레먼트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블럼 솔빙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물을 만드는 제품들과 산호의 발색을 올리는 제품들, 물의 기본, 미네랄을 유지하는 제품들, 또 수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들, 이렇게 네 가지 그룹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각각 컬러레이션 부분, 프로블럼 솔빙 부분, 그리고 이제 처음에 베이직 부분, 이렇게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제품들을 선정을 해봤어요. 이 선정 기준은 사실 뭐 제 경험이에요. 제가 저희 수조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수조에 썼을 때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었고, 그리고 다른 제품들하고 혼용해서 사용했을 때도 크게 무리가 없는 제품들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베이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제오빗의 베이직 4에는 들어가지 않는 제품들이에요. 제오빗 베이직 4는 스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하셔도 상관없고 아마 다른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셔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베이직 4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아닌 기본 베이직의 범위를 약간 넘어가는 베이직들인데,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베이직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선정을 했는데요. 하나는 폴스 엑스트라고 하나는 제오푸드 플러스입니다. 이게 10ml짜리 병이죠. 이 10ml짜리 병들은 이렇게 스포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방울 단위로 들어가요. 100L당 한 방울 뭐 이런 식으로. 방울이 얼마냐면 이게 0.04mm예요, 한 방울이. 그래서 이게 10ml잖아요. 10ml면 0.04mm로 250방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100L당 한 방울 쓰는 제품이라면 250번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워낙에 농도들이 높은 제품들이라서. 이 제오푸드의 기능은 일단 결과로 말씀드리면, 이 제오푸드를 썼을 때 수조가 그냥 깨끗해지는 느낌, 수조가 밝아지고 락의 표면이나 샌드의 표면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달 단위로 주기를 쓰도록 돼 있어요. 맨 첫 번째 주에는 100L당 6방울 기준으로 매일 넣어주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3번씩 100L당 2방울씩 이렇게. 1월 달 첫 번째 주에는 100L당 6방울씩 그 첫 번째 주에는 매일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주에는 일주일에 3번씩 100L당 2방울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제가 어떤 느낌인지 좀 다른 통에 다 부어볼게요. 네. 색깔 잘 보이시죠? 냄새도 그렇고 어떤 카본 소스 느낌이 강해요. 뭔가가 더 첨가가 돼 있겠죠? 제오푸드 플러스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폴스 엑스트라입니다. 폴스 엑스트라는 전체적으로 산호의 발색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제품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바이탈라이저에 좀 밀리는 느낌이긴 한데, 독일 현지에서는 폴스 엑스트라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제품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조에 좋은 느낌을 줄 때 쓰기 좋은 제품이고요. 스포이드가 아니다 보니까 미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00L당 1ml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이런 제품은 이제 주사기가 필요하겠죠? 이것도 한번 부어볼게요. 폴스 엑스트라. 이거는 거의 약간 뿌연 느낌의 액체네요. 냄새는 뭐 거의 없어요. 약간 좀 코코넛 밀크 냄새.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컬러레이션 제품이죠. 컬러레이션에서는 이 코랄 바이탈라이저하고 아미노에시드를 선정을 했거든요. 두 제품 다 사실 너무 유명하죠. 코랄 바이탈라이저도 유명하고 아미노에시드도 유명하고, 코랄 바이탈라이저 자체가 좀 더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아마도 바이탈라이저를 쓰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인산염과 질산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쓰실 거예요. 모든 산호에게 사용할 수 있고, 질인산염에 변화 없이 그냥 산호한테 영양분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수조에 정기적으로 넣으시기 좋은 제품이고요. 100L당 한 방울씩 이틀에 한 번씩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엄청 많이 쓰죠. 250회를 넣을 수 있으니까 100L 기준으로 250회니까 뭐 이틀에 한 번씩 넣으신다면 500일을 쓰시는 거죠. 100L 수조면은 이거 가지고 1년 쓰시는 거예요. 거의 엄청난 거죠. 한번 부어볼게요. 이것도 일단 잘 흔든 다음에 바이탈라이저는 이런 침전물이 있는 이런 액체입니다. 리프로이드 물에 탄 냄새예요. 뭔가가 더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미노에시드. 아미노에시드는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종류가 다양한 아미노산이 섞여 있을 거고요. 이 제품도
100리터당 한 방울 기준으로 이틀에 한 번씩 쓰게 돼 있어요. 한번 부어볼게요. 그냥 은은한 고기 냄새 같은 게 나요. 예, 그런 느낌이고요. 컬러레이션에서 두 가지 제품 또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프라블럼 솔빙 제품입니다. 두 제품인데 역시 이거는 코랄 스노우, 그리고 이거는 바이오메이트입니다. 일단 이 코랄 스노우의 효과는 이 제품을 쓰면은 물이 맑아져요. 물이 좀 쨍해지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코랄 스노우 같은 경우는 이 제오빗 시스템에서 모든 어떤 프라블럼 솔빙과 더불어서 쓰기를 권장을 하는 제품이에요. 그만큼 사이드 이펙트도 적을 거고, 그리고 여러 방면에 좀 두루두루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코랄 스노우 한번 부어볼게요. 이 코랄 스노우는 특유의 침전물이 있어요. 그래서 잘 흔들어서 넣으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부었는데 이 밑에 아직 찌꺼기가 많아요. 좀 더 잘 흔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딱 보시면 배지밀 같죠? 딱 배지밀 같아요. 이게 물에 들어가면 물이 뿌얘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좀 물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메이트. 이 바이오메이트는 질산염, 인산염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노를 잡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 바이오메이트예요. 이 바이오메이트가 하는 역할은 이 뮬이라고 하거든요. 뮬. 뮬이 뭐냐면 이 수조에 남는 어떤 침전물, 찌꺼기, 퇴적물 이런 것들을 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고기의 똥이라든지 그리고 산호의 배설물 그리고 슬러지들이 합쳐가지고 뭉태기로 돼 있는 거였어요. 수조의 어떤 구석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재 같은데 이런 데 좀 쌓이거든요. 그런 애들을 없애주는 데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오, 진짜 냄새가 좀 나네요. 냄새가 좀 고약한 냄새가 나네. 바이오메이트는. 저도 쓰기는 써봤지 이렇게 다 따라본 적은 처음인데, 이게 그래도 서로 좀 달라요. 보면은 바이오메이트하고 이거 안에는 좀 뭐 건더기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아, 이렇게 다 따라 놓고 보니까 제품들이 조금씩 다르긴 달라요. 이게 그냥 파란색 통에 들어있을 때는 뭐야 이거 다 똑같은 거 담아놓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투명한 병에 따라 놓고 보니까 다르긴 다르네요. 괜히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저희 마린코스트에서 추천하는 6가지의 제오빗 제품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여기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 수조에다 테스트를 좀 하면서 그런 영상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보다 자세한 영상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오빗 제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여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마린코스트에서도 제오빗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으시니까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